분양가 상한제 다음에 정부에서 네. 규제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안 하는 줄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다 할 수 있어요. 정부가 못 할 게 뭐 있어요. 지방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지방시장 자세히 보신 분들은 처음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지역이 많이 빠졌고 특정 지역이 많이 올랐죠. 부울경이 많이 빠졌고 네. 대대광이 많이 올랐죠. 지방이라는 말은 참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 올라가는 건 정말 남의 얘기고 우리 동네 빠지면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지방시장도 서울시장처럼 말씀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사실은 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시장이 크고 지방은 시장이 작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했어요. 하죠 이제 10월부터 한다 하는데 그것도 미정 아닙니까? 10월부터 네, 네. 기재부에서는 또 뭐 좀 공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때문에 좀 네. 워낙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좀 조금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다음에 정부에서 네. 규제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뭐 너무 많지만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왜 안 하는 줄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못 할 게 뭐 있어요? 네. 맞죠. 지금 뭐 이게 제초안이랑 분양가 상한제는 반대 논리도 가잖아요.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 판교 10년 임대 분양. 아, 그거요? 그걸 시대대로 하면서, 이거는 시대대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 예. 아, 저는 이제 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기준이 없어갖고, 그 부동산 강력 대표가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진짜 그, 좀 분노한 그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아, 누가요? 믿질 못하겠다고. 부동산 강영훈 대표가 예. 분노를 하셨다고요? 예. 그분 분노도 하세요? 그걸 보니까 분노가 화 잘 안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제목이 믿지 못하겠대요. 근데 네. 예, 저도 봐도 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분은 진짜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거 안 하시고 진짜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하시는 분인데 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 코걸이, 귀걸이 뭐 그거.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네. 그거 갖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시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애매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네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저희한테 숙제 시장에 숙제를 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헤쳐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또 이런 사정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상황들을 벤치마크 사례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람들이 네. 다 알아. 지금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이거든요. 아, 지방이요. 서울 빼고 나머지. 네. 그러니까 물론 입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마다 다르겠지만 네. 지방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지방시장 자세히 보신 분들은 처음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몇몇 지역은. 네. 근데 몇몇 지역이라 하기도 좀 그런 게 네. 특정 지역이 많이 빠졌고 특정 지역이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부울경이 많이 빠졌고 네. 대대광이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이게 지방이라는 말은 참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동네 올라가는 건 정말 남의 얘기고 우리 동네 빠지면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지방시장도 서울시장처럼 말씀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사실은 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시장이 크고 지방은 시장이 작으니까요.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대광 같은 지역들 중심으로 강세로 뛰는 것들은 뭐 계속 같을 것 같아요. 이건 서울 출신이면서 서울에만 평생 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지방도 집 많이 낡았습니다. 뭐 광역시라고 다 새 집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낡은 동네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구도심들 다 낡은 동네들인데요. 재개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다 재개발도 되게 많아요. 재개발 되면은 그 지역들 좋아져요. 서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이 지금 한 1년 반 이상 계속 약세장이니까 자꾸 겁들 많이 먹고 계시지만 부산에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가야 3구역? 4구역? 네, 네. 롯데캐슬? 갑자기 분양 잘 되기 시작했고 연지어반파크도 잘 되기 시작을 했고 재개발 재건축 다 잘 돼요. 네. 아무래도 네. 약세장이나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말 그대로 신축주택에 대한 열망들은 꼭 서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사람 다 갖고 있는 건데 그중에 언제 에이스급 입지, 원도 입지 전문가 옆에 계시니까 좋은 입지에 좋은 집 들어오면 당연히 잘 되는 것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 그 규모를 이뤄서 크게 들어오면 당연히 더 영향력, 파급력은 클 거고 그럼 지방시장은 접근법이 나왔죠.
네. 사람들이 관심 가질 지역들은 계속 관심 있으실 거고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해당 지역 출신들이 그렇죠. 앞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실지 좋아하게 될지는 그리고 이미 좋아하던 지역이 더 계속 인기를 끌 거다라는 사실들도 뭐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넓은 좀 광활한 옆에 지역이 옆에 있는 지역들은 자꾸 답을 신도시 개발로 자꾸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신도시 나가서 지금까지는 신도시들 성공을 많이 해왔었는데 자꾸 도심하고 멀어지잖아요. 이제 특히 중요 인프라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춰놓은 상황들이니까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것들이 답이 아니다. 뭐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좋아하는 사람, 2기 신도시 좋아하는 사람보다 도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광역시에서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비사업들 당연히 사업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 지방에서도 이제 대대광 같은 광역시들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은 고민이 좀 필요하죠. 지금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거든요. 지방도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분명히 이제 인프라가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지금 광역시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표적인 지역이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광역시랑 또 중소도시랑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오히려 그렇게 가치가 올라갈 것들이 확실해 보이는 정비사업 지역들이 훨씬 더 좋은 입지인데 지금 보면은 정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적은 지역에 갭투자하는 지역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많지만 좀 서울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지방도 볼만한 시장이다. 아, 여전히 네.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아, 맞죠. 그, 박수님 책 내용하고 똑같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이상우 위원님과 얘기하다 보면요. 많이 지금 현안 문제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벌써 끝났네요. 빨리 끝나네요. 예. 네. 네, 2분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라이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